배추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요 배추 고르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병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 이 초록색이 좀 진해야 되고요. 여기에 점박이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입 띄워보시면 여기 노란 배추 여기 나오죠. 아주 노란 게 정말 좋습니다. 그게 달달하잖아요. 딱 들어봤을 때 묵직한 게 좋고요. 손으로 여기 앞에를 이렇게 눌러봤을 때는 너무 딱딱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배추를 한번 손질해 볼게요. 자, 배추를 딱 올리세요. 그래서 칼을 여기 밑둥지를 이렇게 잘라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갖다 한번 흔들면은 전골에는 우거지는 안 쓰고요. 요런 안에 요런 맛있는 요런 노란 거 요런 걸 쓸 거예요. 이렇게 딱 잘라주시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 정도 남게. 줄기 부분은 이따가 썰어가지고 전골에 들어갈 거고요. 요 이파리만 데쳐줄 겁니다. 물이 끓고 있는데 여기다가 두 큰술에 소금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줄기 쪽부터 이렇게 데치세요. 줄기 쪽부터. 그래야 나중에 익는 속도가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숨이 죽으면 이게 물에 담궈주세요. 한 1분 정도 이렇게 데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차가운 물에 입수. 이제 배추말이 전골을 제가 한번 말아볼 거예요. 부재료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어떤 걸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 재료를 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는 거 너무 쉬워요.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당근. 당근을 여기 가운데다 이렇게 놓으세요. 적당량을 여기다 말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몇 바퀴 이렇게 돌리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끝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돌돌돌 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목이버섯. 이 색깔이 너무 이쁘잖아요. 오징어도 이렇게 잘게 채 썰어가지고 이것도 말아주면 되고요. 이것도 이렇게. 집에 있는 어묵 넣어도 되고 소세지 넣어도 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이런 재료들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근데 그거 네. 하나하나 다 살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아, 내가 하는 얘기가 맨날 그런 거예요. 집에서 남편분들이 김장철에 아니면 뭐 요리할 때 그냥 맨날 얻어만 드시지 마시고 이런 거 같이 하면 너무 좋잖아요. 엄마, 손자 다 모여서 같이 김장하고 맛있는 이 전골 드시고 대박 아닙니까? 자, 이제 전골 냄비에다가 한번 담아볼게요. 이렇게 반 딱 자르면 보기도 이뻐야죠. 봉지오뚜기 맛있다고. 이제 냄비에다가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아, 아까 빼놨던 여기 줄기 있죠. 약간 이걸 얇게 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부드러우니까. 이거를 이렇게 담으세요. 이렇게. 예쁘다. 자, 그래도 불고기 정도는 있어야죠. 자, 소불고기 200g 준비했어요. 여기다가 밑간을 살짝 할 거예요. 여기 후추. 다진 마늘도 한 작은술 정도. 진간장 3분의 1큰술. 맛술 반큰술 넣습니다. 살살 이렇게 주물러주세요. 그냥 날고기 넣는 것보다 훨씬 좋고요. 이건 정말 삼삼하면서도 맛있어요. 이 감자도 같이. 이 감자도 익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이쁘죠? 여기다 육수만 붓고 끓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육수를 올려놨어요. 뭐 육수는 뭐 사실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 끓이는 그 멸치 육수입니다. 무, 멸치, 고추, 대파, 통후추, 다시마, 가다랑 어포. 요거 한 줌을 불 끄고 넣으셔야 돼요. 청주 다섯 큰술을 쫙 부어주세요. 이렇게 쫙 걸르면 이렇게 맑은 육수가 돼요. 육수를 여기다 부어주시면 되는데 육수를 너무 많이 붓게 되면 채소에서 물이 또 나와요. 완전히 국이 되는 겁니다. 육수가 3분의 1 정도만 잠기게 하면 진짜 잘 익죠. 그냥 막 끓기 시작하면 채소는 다 익었다고 보면 됩니다. 고기와 같이 익혀 드시면 우와. 정말 맛있는 배추전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형색색 알록달록한 다양한 맛을 내는 배추말이전골이 완성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전골 요리 드실 때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양념장. 초간단 초간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식초는 두 큰술 넣어주세요. 진간장도 두 큰술이에요. 설탕 한 큰술 넣겠습니다. 맛술도 한 큰술 넣을게요. 청양고추 한 개와 홍고추 반 개를 다져 넣을게요. 통깨 한 큰술 딱 넣고요. 찍어 드시면 되는 거예요. 새콤달콤하게. 종지에 담아서 초간장은 이제 완성됐고요. 눈으로 봐도 너무 맛있죠? 입으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드셔보시죠.